네, 이슈플로 시간입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뒤로 우리 시장에서는 곡물이나 재건 섹터 등 다양한 섹터에서 이 러우 전쟁 관한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죠. 사실 이 두 나라는 사실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같은 동슬라브족이면서 키예프 공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인데요. 1992년 소비에트 연방 일명 소련이 수립이 되면서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소련에 편입이 됐고 이때 우크라이나도 소련에 편입이 됐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당시 이 소련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었던 데다가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농작물을 많이 수탈해 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반감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 1945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처럼 공산국가화가 된 상태였는데요. 당시 패전국이었던 독일을 분할해서 연합군은 서독을 그리고 소련 쪽에서는 동독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군 쪽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하게 되고요. 소련 쪽에서는 동유럽 위성국가들을 함께 모아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냉전이 끝나게 되면서 소련은 해체가 되죠. 이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부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과거 독일이 나뉜 것처럼 서쪽 지역은 친서방 세력이 그리고 동쪽 지역은 친러시아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친러 성향이 많이 몰려있는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 성향의 반군과 또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전쟁이 침공 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곡물 생산에 유리한 데다가 또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 더불어서 우크라이나가 만약 친서방 세력이 된다면 러시아 앞에 바로 군사시설과 또 병력 등이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합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크림반도 합병이죠. 현재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반도에 이어서 러시아가 강제 합병하려고 하는 두 번째 지역, 바로 돈바스 지역인데요. 그렇게 러우 전쟁이 발발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푸틴을 노린 반란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죠.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까요? 또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 우크라이나 재건의 신호인가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또 어떤 섹터군을 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이제 종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들이 크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김영일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뭐 러시아의 반란, 우크라의 재건의 신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가요, 러시아 반란 사태, 그러니까 이른바 최측근이 순식간에 또 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좀 일단락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로우는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는 우크라 재건주가 되겠습니다. 흐름을 좀 읽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볼 텐데요. 자, 우선은 반란 사태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스토리 라인을 어느 정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말간에 상당히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되었었던 게 바로 반란 사태였었죠.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거 정말로 반란이 좀 성공을 하는 건가? 쿠데타가 성공을 하는 건가? 뭐 이러한 이제 이 속도로 진행이 되는 만큼 굉장히 빠르게 이 반란 사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인물이 이번 반란 사태의 어떻게 보면은 뭐 주인공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푸틴의 최측근이고 러시아 용병 그룹인 바그너의 수장인 격인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원래 요식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18세, 그러니까 이제 1979년에 절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또 이제 절도를 저지르면서 감옥을 갔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약 한 7년 정도 복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20대 후반 정도에 핫도그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핫도그 장사가 굉장히 잘 되면서 이제 지점을 막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뭐이 부분이 이제 레스토랑까지도 이제 번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요식업을 통해서 성공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푸틴 대통령이 2001년에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프리고진을 만났습니다. 프리고진을 만나면서 이 프리고진의 식당을 자주 찾게 됐고, 그러면서 이 프리고진이 푸틴과 친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이 푸틴의 최측근이 되면서 러시아의 이제 주요 인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 전황에서는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바그너라는 용병 그룹이잖아요. 러시아의 용병 그룹의 바그너의 이제 수장을 맡으면서 결론적으로 개전 이후에 전쟁 범죄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비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뭐 권력적인 부분이나 지위적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와 굉장히 이제 동등한 독립적 지위를 누렸었던 집단이 바로 이 바그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가 최전방에 이제 있으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좀잘 싸웠다라고 해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바그너는 잘 싸웠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바그너에게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굉장히 조금 튼튼하게 지원이 이제 이어졌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약간 바뀌기 시작을 한게 이제 반년 전쯤부터죠. 원래 이제 러시아가 빠르게 이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이제 기간이 길어졌었고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탄약, 그다음에 뭐 장비들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바그너에 대한 탄약 공급을 이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줄이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약간 이제 뭐 표면적인 내용인 거고 속 내용은 국방부와 이제 바그너가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그너가 항상 이제 약간의 언플을 한 거죠. 러시아 국방부 너네 왜 이렇게 이제 못 싸우냐? 약간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그너가 용병 집단이다 보니까 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제재를 잘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또 이제 러시아군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구타를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뭐 온갖 뭐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공개적으로 러시아 국방부를 또 이제 폄하하고 비난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지원을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국방부와 이제 바그너 간의 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실 바그너가 용병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푸틴의 개인적인 사병 집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는 푸틴을 굉장히 조금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푸틴이 편을 들어주지를 않았었죠. 원래 이제 이 독재 국가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세력이 너무 이제 강해지는 것을 당연히 견제하기 마련인데 바그너가 지금 너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도 바그너가 또 굉장히 우상화되어 오면서 좀잘 싸우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슬슬 이제 푸틴이 언짢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네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표면적으로는 너네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국방부 너희 좀 탄약 공급 좀 해줘라. 바그너 전방에서 좀 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국방부의 편을 좀 들어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그너가 푸틴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뭐 지원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줄어들고 그러면서 푸틴이 또 다시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그너 입장에서 아 이거 우리에게 견제가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푸틴도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거나 혹은 좋지 않게 끝난다, 뭐 휴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바그너의 이러한 세력이 굉장히 세가 좀 약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전범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범죄들을 또 국가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푸틴이 또다 프리고진에게 떠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고착화되면서 계속해서 지원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만약에 전쟁이 종전 혹은 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꼬리 자르게 가장 적합한 인물이 본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는 못 싸우겠다.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바그너 측에서 무언가 일들이 생겼었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 푸틴과 바그너의 사이, 프리고진과 바그너의 사이가 무언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푸틴에게 도와줘라. 우리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푸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주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고진이 갑자기 이제 이 친서방적인 발언들, 친우크라이나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내면서 푸틴을 비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되는 정보들, 뭐 소방에 도움되는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을 결국에 이제 막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게 오히려 좀 도움되는 정보를 주면서 이 푸틴에게 굉장히 좀 반하는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반란이라는 이러한 이제 행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의 이제 이 사이가 안 좋을 대로 안 좋게 이제 치닫다가 바그너 측에서 더 이상 이제 국방부 너희랑은 같이 이제 일 못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푸틴이 이 바그너를 좀 공식적으로 군사조직으로 좀 인정을 해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푸틴이 아예 이 부분을 또 이제 무시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또 바그너 쪽에 미사일이 좀 떨어졌었는데 뭐 이 부분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건지 러시아가 공격한 건지 요것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 수는 없으나 바그너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사면초가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종전이 되든 뭐 휴전을 하든 아니면 러시아 내에 있든 어떻게든 바그너와 프리고진은 지금 이제 꼬리 자르기 혹은 이제 당연 자연스럽게 이제 세가 줄어들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뭐 모든 범죄들을 또 떠맡게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 이 주말간의 이 전 반란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커다란 이슈 같았었는데 결국에는 최고 권력자한테 손절당하기 싫은 한 용병 업체가 벌인 반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이 많이 힘이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종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우크라 관련 재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재건주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주말간에 저도 뉴스를 보면서 푸틴이 이제 헬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갔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빠르게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과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모스크바에서 불과 한 200km 떨어진 구간까지 이제 진격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뭐 진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반란을 확 그만둬 버렸죠. 병력을 다 철수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프리고진이 이야기를 하고 푸틴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뭐 철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 쪽으로 망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또 예, 행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카더라 썰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리고진이 뭐 암살을 당했다 아니면 프리고진이 지금 푸틴과 짜고 치고 일부러 쿠데타를 일으켰다. 왜냐면은 뭐 이제 프리고진이 만약에 이 핵을 쓰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러시아의 탓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 이제 짜고 쳤다라는 여러 가지 카더라 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모스크바까지 다 진격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뭐 결론적으로 프리고진은 철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반란은 순식간에 이제 조금 끝이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고 프리고진은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러시아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푸틴의 권위가 약간은 금이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푸틴의 이러한 이제 권위, 카리스마 자체는 굉장히 접근할 수 없는, 깨질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고 벌써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바그너가 진격을 하는데 너무 이제 수도까지 순식간에 쭉쭉쭉 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란이 성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다 누구나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푸틴의 권위 자체가 굉장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무언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푸틴의 권위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져가면 푸틴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무언가 나의 위치가 좀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나의 위치가 굉장히 좀 공고한 이런 독재자의 위치였는데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종전,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조금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꾸준하게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삼부통운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지금은 물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삼부통운이라든지 혹은 이제 SY 같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건설 쪽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저번 주에 상당히 좋은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현대로템이나 혹은 이제 대야 TI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살짝 이제 이 우크라이나 휴건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잦아들다 보니까 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수급 자체는 그대로 다 살아 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만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철도 관련 주들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철도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재건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철강에 대한 부분인 거죠.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 뭐 철강에 대한 부분들이 약 30조 원 이상 필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철강 관련주들, 뭐 신스틸이라든지 뭐 하이스틸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또한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이슈가 시장에서 꾸준하게 돌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 나라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제 예산들을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이야기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식으로든 방향성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무언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무언가 꾸준한 움직임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수급을 확인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재건주, 철강주, 이런 종목들 길게 볼 게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짧게 짧게 단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 내 푸틴 체제가 어찌됐든 굉장히 공고했었는데, 무언가 조금 뭐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점. 뭐 푸틴이 결국 바그너와 만약에 지금 카도라로 나오고 있는 뭐 짜고 쳤다라고 한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필요 없이 푸틴의 어떤 체제가 무언가 좀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쟁이 좀 빠르게 끝나야 될 텐데 전쟁이 빠르게 끝나기 위해서 과연 이제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현재 뭐 건설, 철강, 철도 여러 가지 섹터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전체적으로 다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살아있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슈만 다시 한번 돌아준다라고 하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분들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뭐 접근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반드시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도 지금 너무 많이 많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수급이 좀 들어가는 종목들 잘 들어가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또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가장 좀 잘 살아있는 우크라이나 섹터군은 어딘가라고 했더니 일단은 철도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철도 쪽 위로 한번 보시면서 우크라이나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한번 대응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철강, 철도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철도를 좀 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